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 그리고 이행강제금, 그 밖에 이제 건축위원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건축협정과 관련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협정은 뭐 토지 소유자나 건물의 이제 소유자나 또는 토지 지상권자, 이와 같은 이제 각종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건물의 이제 건축이나 또는 대수선 또는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원이 합의를 해서, 건축 또는 대수선 관련해서 전원이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서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원 합의가 있게 되면, 이때는 건축협정이 체결이 되고, 이때 이제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해당되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묶어서, 하나의 이제 대지로 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체결되는 게 건축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일단, 토지 소유자든가 관련해서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건축협정이 체결되고,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시장구수구청장으로부터 각각 뭐 협정 내용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하고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입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뭐 존치지역,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뭐 이런 지역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가 되면, 관련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건축이나 대수선, 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에 이제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도로의 이제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건축법상 원칙입니다. 자, 근데 지금 A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고, 자, B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경우, 이때 B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대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A 대지하고 B 대지 소유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A 대지하고 B 대지를 합해서 뭐 하나의 이제 대지로 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체결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약속을 건축법에서는 건축협정이다. 그리고 건축협정 체결되면 인가권자, 뭐 시장 군수구청장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좀 파악하시고,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이때 이제 운영회를 설립해서 각각 뭐 승인을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에 인가가 나 있죠. 자,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 등이 되면 해당되는 건축협정과 관련해서는 협정서를 작성하고, 협정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가권자, 즉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가 신청할 때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관할 구역,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대상, 즉 협정 체결 대상 면적 과반에 속하고 있는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협정 체결했다가 뭐 체결된 협정과 관련해서 폐지를 하고자 한다. 자, 협정 내용을 이제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와 관련해서도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 협정 체결한 당사자와 관련해서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협정과 관련해서 폐지와 관련해서 인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폐지와 관련된 요건은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폐지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자, 20년 이상이 경과가 된 경우 20년 이상이 지났을 때 협정과 관련해서 폐지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년 경과한 이후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 합의입니다. 근데 폐지와 관련해서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요건이 틀리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협정에 따른 각종 이제 특례와 관련해서 나인데 특례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협정 체결이 되면 각종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할 때 적용을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준 중에서 건폐율, 그다음 용적률, 그리고 대지 조경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리고 일조 확보와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이와 같은 건축 기준 적용할 때 완화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완화해주는 비율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즉 20% 범위 내에서 완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20, 즉 20%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완화에 한해서는 완화를 하고자 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하고 국토회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사항이다. 이 부분 좀 다른 경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협정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단답식으로 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A 대지하고 B 대지가 뭐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만약에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지금 A 대지에는 용적률 600%, 그 다음에 B 대지도 같은 이제 상업지역이고 용적률 600%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B 대지 소유자는 자기가 이제 대지 안에 건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 600%를 다 사용할 그 같은 의도가 없을 때는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중에서 500% 정도는 적용하고 100%는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 100%를 A 대지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A 대지는 원래 이제 적용되는 용적률 600%에서 100%를 B 대지에 적용할 걸 가져와서 자기 대지에 건축할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건축할 때를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이제 A 대지 소유자하고 B 대지 소유자가 각각 합의가 있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이제 대지를 용적률 적용과 관련해서는 결합해서 적용할 때 이와 같은 건축을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 건축은 대상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해서 건축물 건축하는 게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합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뭐 대표적인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업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대, 최단 거리입니다. 그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있어야 되냐.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있고,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있고, 그 다음 두 개의 대지가 동일 지역에 있으면서 너비 10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같은 구역일 때, 뭐 해당되는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용적률과 관련해서 결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미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결합 건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구역입니다. 주로 개발이 고밀도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구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법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구역에서 이와 같이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는,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뭐 3개 이상 대지와 관련해서도 건축주 등이 합의가 되면 뭐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개 이상 대지를 뭐 결합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요건이 나 있습니다. 그 요건이 나 있는데, 그 요건 중에서 해당되는 이제 3개 이상 대지의 최단 거리. 지금 2개 대지를 결합할 때는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근데 3개 이상 대지일 때는 최단 거리가 5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개 대지일 때는, 3개 이상 대지일 때는, 대지 간의 거리가 최단 거리 기준이 500m 이내로 해서 기준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합 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대지 이제 소유자 간에, 결합 건축과 관련해서, 결합 건축 협정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합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국토의법에 따른 도시군계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그 같은 이제 대지가 있으면 결합건축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도시군계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국토의법에서 도시군계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도시군계시설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자, 여기 세 개 사업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일부가 여기 세 개 사업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편입이 되어 있으면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이하니까 여기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합건축과 관련해서는 대지별 용적률을 결합을 하죠. 근데 이제 결합되는 용적률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추가되는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보다 100분의 20, 즉 20%를 초과해서 결합을 할 때, 이때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결합 건축 협정이 되게 되면 협정과 관련해서 유지기간 최소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소 유지기간 30년,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30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협정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건축협정 폐지하고 좀 틀립니다.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폐지를 할 때는 저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원의 합의, 전원 동의, 전원 동의에 의해서 각각 뭐 폐지를 하고, 이때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후학권자가 폐지를 수리, 즉 접수를 하는 건 받아들인 건 용적률 이전 받은 건축물이 법적으로 멸실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폐지와 관련해서 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합 건축 내용, 최근에 이제 새로 뭐 신설된 내용이고 관련된 내용 좀 주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와 같은 위원회가 건축위원회고,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는 중앙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 설치가 되는 지방건축위원회 중에서 시도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 설치가 되는 지방건축위원회고,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을 조정 또는 재정을 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조정 또는 재정, 이번은 허용이 안 되고, 건축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해서, 여기 민원은 주로 질의 민원입니다. 건축법 적용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념인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디에도 있냐, 중앙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념인데, 민원전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건축구조나 설비 등과 관련해서 뭐 분야별로 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건축위원회, 뭐, 심의와 관련해서 나있고, 심의와 관련해서는, 뭐, 건축이나 대손과 관련해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 허가나 대손 신청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각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분쟁 전문,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과 관련된 분쟁은 자, 건축관계자하고 인근 주민하고의 분쟁 또는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건축 관계자하고의 분쟁 또는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인근 주민하고의 분쟁 또는 건축 관계자, 즉 건축주하고 시공자나 감리자 간의 분쟁 또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는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구조 기술사하고 또는 감리 등과 관련해서 각각 기술자하고 분쟁,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분쟁, 조정, 재정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가
초정 절차하고 재정 절차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정 절차하고 재정 절차는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신청하게 되면 조정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자, 합의를 해서 신청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재정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초정 절차하고 재정 절차 뭐 구분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정은 신청이 있게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절차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청이 있게 되면 120일 이내 절차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조정서를 작성해서 기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조정서가 작성이 돼서 기명 날인이 되게 되면 법률상 재판상 하야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정 절차는 재정 절차가 끝나면 재정 정보원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송달이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정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 제기가 없거나 또는 기존에 소송 제기했던 걸 철회 등을 하게 되면 재정 정본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재정 정본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은 재판상 하예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효력 최근에 개정돼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정하고 재정 절차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건축 민원 전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과 관련된 허가나 신고 사항과 관련해서 뭐 적용 여부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건축 민원이 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담당하는 그와 같은 위원회가 민원 전문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전문 위원회는 일단 시도에 설치가 되는 광역 전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즉 기초 민원 전문위원회 두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과 관련해서 신청이 있게 되면 전문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심의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일 이내에 심의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와 관련해서는 신청인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결과와 관련해서 통지를 받게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위원회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의 결정 내용은 지체 없이 신청인하고 허가권자한테 통지하고, 통지받은 허가권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날짜, 기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 규정되어 있는 각종 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업무 감독과 관련해서 나왔고, 업무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 업무 감독하는 거하고, 그다음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해서 업무 감독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아직 공사 착공하기 전이면 건축 허가 또는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이제 도지사의 승인, 자, 이 부분은 취소 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공을 하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다. 뭐 이때는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사, 중지 등과 관련해서 중지 등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위반한 이후 공사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다. 뭐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공사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해체, 즉 철거나 또는 법의 기준에 맞게 뭐 대손을 해라 또는 뭐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와 같은 이제 사용 금지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반 행위와 관련된 조치는 자, 이와 같이 이제 단계에 따라서 각각 조치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해체, 즉 철거라든지 대순이라든지 사용 금지, 뭐 이와 같은 시정 명령된 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때는 대상 건물이 각종 영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업 등과 관련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관련된 행정기관에게 각각 허가권자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임업용 각종 뭐 수산업 등과 관련된 창고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 등과 관련된 허가와 관련해서 뭐 요청하는 것, 이걸 하지 않도록 뭐 완화해 주는 것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의 나이인데, 자, 이건 뭐 설립과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법 마지막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뭐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낸 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불행했다, 즉뭐 해체나 대수한, 뭐 사용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는 기준이 건폐율 용적률. 자, 건축을 할때 건폐율 초과 또는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이 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하고,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 이외에 그 밖의 경우.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 초과 또는 뭐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 또는 무허가 건축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시가 표준액 기준이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럼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법 위반한 면적을 곱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과 관련해서
시가추인에게 100분의 10, 즉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비율 각각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가추인액이 1제곱미터당 시가추인액이 자 1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1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50이니까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한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럼 이때는 산출되는 금액이 500만원이 되죠. 그 여기 이제 500만원과 관련해서 부과가 여기 위반 행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금폐율 초과하게 되면 여기 산출된 금액의 70% 그리고 80%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하게 되면 여기 산출된 금액의 90%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할 때는 산출된 금액 그대로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여기 산출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과 기준은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과되는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건축부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과하는 경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가중 기대인데, 뭐 건축법 위반 행위가 영업성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이때는 여기 산출된 금액에 있어서 100분의 100, 즉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반드시 가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중 대상이라 하더라도 뭐 건축법 위반한 이후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 기대인데,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때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감경 금액을 줄이는 거죠.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해서 소규모,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건축 주거용 건축물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은 여기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즉 50% 범위를 각각 줄여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과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미리 사전에 부과 사유하고 부과 금액을 문서로 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걸 법적으로 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게 되면, 자, 최초 시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1년에 이해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횟수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근데 건축법은 1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1년 정하는 기준은 뭐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일이 아니고 시정명령일을 기준해서 뭐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행했던 걸 이행을 했다. 그 이행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부과가 됐던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강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이 뭐 다른 법 규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법은 일단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7문제가 출제되는데 주로 객관식과 관련해서 4문제고, 그 다음 단답형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잘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